이번 이삿날이 하는 전시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분야에 참여한 두 명의 작가의 성과보고전입니다. 성과보고전이라는 어떤 전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두 작가의 작업을 묶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두 작가의 개별적인 작품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였어요. 맹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로 연결된 도로가 없는 땅을 뜻해요. 그런 거, 이런 맹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되게 작가인 저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혹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이런 뭐 사회적인 상태나 저하고의 뭐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되게 좋은 개념이다.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각각 이런 세 도시, 홍콩, 타이페이, 서울, 각각 화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 들으시면은 그 안에서 경험하시면은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삿날 전시는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과 감정이 뒤섞인 작품들인데요. 2층에 있는 작업들 대부분이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그 집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집을 기억하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공간들을 이제 종이 위에 드로잉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종이 드로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밖으로 끌어들여오기 위해서 지하 1층에 설치한 거울 아크릴이나 투명 아크릴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관객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어떤 작가의 기억 속의 공간 혹은 내가 어디선가 봤었던 내가 머물렀었던 공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